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겠습니다. 황혜수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현대 위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가 기계 장비 10%, 그 다음에 부품 장비 90%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부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이러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요 매출처인 현대차와 기아의 그 북미향 SUV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SUV향 부품이 고마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수익성의 개선 속도는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장비 쪽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이 10년 만에 설비 투자를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북미향 기계장비 쪽 그런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전사업부의 이익성장에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내연기관 부품업체라는 점에서 그래서 주가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어떤 친환경차, 미래차의 부품 사업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런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통과되고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는 뭐 증권사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소위 실적이 깡패죠. 워낙 실적 좋아서 증권사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좀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동반을 해서 이제 좀 최고가를 기록한 것에 따른 이격 부담이 발생하는 구간은 아닐지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전일에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어떤 단기 상승에 따른 그 이격을 좁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단가 관리에 좋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이격 부담 없이 추가 상승 계속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최고가 기록하고 있죠. 실적 발표가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